성인 남자 20명 넘게 개구리 한 마리가 가진 독이 그 정도 치사율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와. 와, 대박. 와, 진짜 대박이다. 네, 안녕하세요. 준호준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로 여러분, 독화살 개구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이 화살촉에 그 독을 묻혀서 사용할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는 개구리가 있는데요. 이 독화살 개구리들을 수십 마리, 수백 마리 키우고 있는 매니아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두 마리, 두 마리, 총 네 마리, 네 마리, 여덟 마리. 네, 총 40종 22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얘 또 사이즈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불을 껐다 켜서. 아, 얘네 오야포간인가요? 네네, 맞아요. 저도 있거든요, 이 친구들. 네, 재미있으실 거예요. 팅토 종들이 성격 자체가 안쓰고 대범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야생에선 독이 있는 독개구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독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안 도망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네, 하거든요. 아마 자연에서는 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아, 독이 워낙 세니까 테리빌리스라는 종이 네, 흔히 말하는 화살 독에 발라서 화살에 발라서 쓰는 독인데, 그러니까 아마존 원주민들이 네, 걔네들 독이 제가 알기로는 성인 남자 20명 넘게 개구리 한 마리가 가진 독이 그 정도 치사율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궁금해할 것 같아요. 독개구리를 어떻게 키우냐 그럴 것 같은데, 사육상에서는 독이 없잖아요. 네네. 얘네들이 몸에서 자체적으로 독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먹이를 통해서 독을 몸에다 응축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독이 없는 먹이가 공급이 자꾸 되면 자연스레 몸에서 독은 없어져요. 야생에서 먹는 먹이를 먹으면 독이 있지만 우리 사육상에서 주는 뭐 초파리나 이런 거를 먹었을 때는 전혀 체내에 독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 얘네가 테리빌리스인데 대형종이기도 하고 성격이 참 대범해요. 여기까지 가도 안 도망치는 개구리 얘네가 유일할 거예요. 지금 손에 막 갖다 대는데 네. 와, 샛노란데요? 네, 이게 얘네들 재밌는 게 연차가 쌓일수록 색감이 버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네네. 귀여워라. 와, 약간 황금 두꺼비 같기도 해. 지금 보니까 이 코코넛을 이용해서 은신처를 만들어주셨는데 그 안에 뭐 그런 게 샬레가 하나씩 있네요? 네네, 이게 오늘 알라한 건데 이런 식으로 산란을 다 했거든요. 와, 대박. 얘네는 대형종이라서 산란을 좀 많이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깨끗한 그런 곳에 알을 낳아요. 필름통 사이가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식으로 나무 입 사이에 알을 낳아요. 와, 많이 놓지 못하고 한 개에서 세 개 정도? 아, 올챙이를 수컷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컷들이 등에 업고 돌아다녀요. 아, 올챙이를요? 네, 등에 업고 물가나 이제 적당한 곳에 풀어줘요. 올챙이들 등에 업고 다니면. 야, 그 올챙이를 키운다는 개구리가 얘네였네요. 네. 아미래 간데 위에 있는 게 암컷이고 아래에 있는 게 수컷이에요. 요새 이제 미스팅을 많이 쏴주면 산란한 환경이 돼서 수컷들이 먼저 알자리를 찾아보거든요. 보통은 이제 위치가 정말 안 돼요. 수컷들이 위에 있어요. 친구마다 다큐를 보면 수컷들이 항상 고지대에 있고 암컷들은 그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두드려요. 사람처럼 약간 서로 마음이 맞으면 이제 산란할 정서를 둘이서 찾고 새끼를 같이 키워가요. 올챙이들을. 이야, 대박이다 얘네. 여러 가지로 재미가 있네요 얘네가. 네네. 키울 때 있어서. 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비바리움 자체가 너무 이쁜데요. 네, 비바 꾸미는 재미도 있죠. 식물 키우는 재미라고 해야 되나? 그쵸. 와, 식물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미스팅기도 주기적으로 해주시나 봐요. 저는 이제 하루에 4번. 하루에 4번. 네, 2분씩 쏴주고 있어요. 와, 근데 지금 보면 이 하나하나 네, 이 배수하는 거죠? 물 빼는 거. 네네. 이게 아무래도 물을 많이 쏴주다 보니까 물을 안 빼주면 수위가 차서 물이 넘쳐버려요. 아, 근데 이렇게 타공을 해놓으면 네, 하루 이걸로 빼기만 하면 되니까 관리가 훨씬 수월하겠네요. 네네, 따로 뭐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밸브를 열어버리면 알아서 물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사육장을 직접 제작하신 것 같은데? 네네. 기성품이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냥 좀 개조를 많이 했죠. 여러 형태를 해보다가 이 형태가 가장 편해서 보시면 미닫이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이게 촉발이 탈출이 좀 힘들어요. 여기도 유리 예를 덧대서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야, 지금 보니까 아래는 조금 거대한 사육장들이 좀 있고요. 이게 저희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규모가 큰데, 조명이 세다면 이제 아래까지 식물을 각각 채울 수 있어요. 와, 지금 조명 때문에 위쪽에 식물이 더 잘 자라고 있네요. 네, 그냥 아래쪽은 보면 음지 식물이 이끼류만 자라고 있어요. 근데 야, 진짜 큰데 얘? 노란색 약간 띄어서 약간 붉은색이라고 해야 되나? 좀 저희 연차가 쌓일수록 많이 차올라요, 저 색깔이. 와, 진짜 이게 샛노라다 못해서 진짜 막 금빛이 나요. 와, 한 3년 조금 넘으니까 이발색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와, 이거 오묘해. 이거 실제로 보셔야 돼, 이거를. 그리고 식물도 지금 자리를 잘 잡아줘가지고 진짜 여기만큼은 한채 정글의 한 부분을 떼어내서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관상하기도 너무 좋고요. 잘 만든 비바리움 하나에 다트프로 키우면서 그 거실이나 이런 데 방 같은 데 두고. 와, 크네. 성체가 잘 없어서 한국에 다트가 제가 알기로는 28년까지 산 개체가 있다고 들었어요. 와, 수명이 꽤 기네요, 그러면 개구리들이. 네. 이 안에 몇 마리가 있는 거죠, 그럼? 한 쌍이에요. 한 쌍? 네. 팅토들은 여러 마리 중에 싸워서 한 쌍씩 넣어요. 아, 종마다 조금 달라요. 아, 얘네는 한 쌍씩 네 짝에 맞춰줘야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 울챙이도 지금 있는 거죠? 네네네. 프로그레시고 여기는 이제 알부터 네. 올챙이, 갓 올챙이 단계고 여기는 생 올챙이들만 있어요. 이게 아주알인데 아주알이 가장 잘 보여서 이게 보기 편하실 거예요. 아, 저게 산란한 지 2, 3일 된 알들이에요. 아, 그러면 형태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일주일 좀 지나기 시작하면 머리랑 꼬리가 살짝씩 나와요, 저런 식으로. 그리고 옆에는 이제 곰팡이가 좀 쓸었는데 알들이 한 마리가 저렇게 완전 올챙이가 되면 알을 깨고 나와요. 아, 그럼 꾸물꾸물 움직이더라고요. 이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나오는 거죠? 네네. 알에서 올챙이가 돼서 부화하는 데까지 한 3주 정도 걸려요. 아, 이게 한 2주 차? 10일에서 2주 정도 된 알들이에요. 와, 아직 핏줄도 옆에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오, 대박. 이건 올챙이 형태 나오고 있어요. 아, 이게 알이에요? 네, 이게 소형종 알들은 이렇게 완전 백승 모양으로 나와요. 그 지금 알을 어디다 붙인 거예요? 알을 지금 필름통이요. 아, 식물의 노을 환경을 안 만들어주면 필름통에 붙여요, 알을. 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비바리움 안에 필름통들이 하나씩 있네요. 네네, 아주 인데 물 색깔이 지금 왜 이런 거예요? 아, 이거 알몬드 잎으로 얘네들이 딱 키우기 편한 그 블랙워터를 만든 네. 거죠? 오, 뒷다리 나왔네. 오, 약간 오묘하게 올라와요. 저는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물챙이부터 벌써 이러니까. 오, 얘는 색깔 다 올라왔네. 뒷다리 나오고 앞다리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꼬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발색이 진해져요. 와, 좀 더 잘 보이네. 아니, 무늬가 다 생겼네. 이때 네. 벌써 무늬가 생기는구나. 네, 무늬가 이제 애들마다 틀려서 재미있어요. 울챙이 애들이 있는데. 오, 이게 스팟이 네, 여기 작은 스팟도 있고 큰 스팟도 네, 있고 여기 그죠? 큰 스팟도 있고 작은 스팟도 있고. 제가 작은 스팟이고요. 진짜 굉장히 작거든요. 지금 이게 확대해 보니까 커 보이는데. 다른 종이 섞여 있어요. 얘는 이제 트루노미넬이라고 판타스카. 노란 애들도 있고. 얘는 테리빌리스 새끼들이에요. 아, 테리빌리스 새끼들이고 여기에 얘는 벤틀이요. 얘도 좀 재밌는 게 저 Y자가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거든요. 오, 얘는 이미테이터 노미넬이라고 약간 땡땡이 모양 저런 식으로 들어가요. 약간 금색. 바로 먹이활동을 시작하나요, 그럼? 보통은 한 2, 3일 뒤부터 이제 잡아먹기 시작해요. 밥 먹어요. 그러네. 얘 먹는 거 보지 같다. 이때는 톡톡이나 작은 초파를 주면 되는데 먹는다. 와, 역시 아주가 먹성이 좋네. 톡톡이. 네, 톡톡이도 조금씩 배양을 해야 돼요. 이야, 톡톡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비바리움 하시는 분들이
청소용 분해 생물로 많이 키우시거든요. 얘네가 이제 그 동물들의 분변을 또 분해를 해주니까 밭 되면 이렇게 올챙이 지형이 남아있어요. 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서서 올챙이 체형이, 개구리 체형이 잡혀요. 한 번씩 입 벌리는 게 이제 폐업을 시작해서 아... 이제 연습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단계거든요. 와, 귀엽다. 계속 보시면 물에 한번 넣었다가 좀 꺼내면 저렇게 입을 벌리는 게. 와, 지금 여기 눈에 확 띄는데 브로멜리아드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서 직접 수입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아, 수입을 직접 하셨구나. 네, 찾아도 찾아도 안 보이니까 직접 하게 됐어요. 수입을 직접 하시고 또 이렇게 배양도 하시고. 이렇게 브로멜리아드 같은 경우에 옆으로 이렇게 새끼를 좀 치잖아요, 얘네가. 네네, 죽순처럼 옆에서 새순이 올라서 이렇게 모체만큼 자라요. 트리지나라고 되게 은은해요. 보면 겉에는 진한 타이거인데 이게 입이 밀면서 안에서 새로운 나오는 입은 이렇게 발색이 꽉 차서 나오면 얘네들이 이제 줄을 이루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요즘 관상용 식물들도 많이 키우시니까 브로멜리아드들 정말 매력 있는 식물들이거든요.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브로멜리아 하나씩 잡고. 오, 대박, 저 안에 있다. 여기 한 마리, 저 여기 또 한 마리, 저기 와. 한 마리. 오, 또 보시면 이 안에 만지면 40마리가 있다고요? 네네, 총 40마리인데 숨을 장소로 해주면 애들이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우라투스 종 자체만 그렇고 와. 나머지의 개구리들은 좀 덜 숨죠, 확실히. 색깔이 너무 이뻐요, 진짜. 네, 형광빛이 좀 나죠. 와, 이게 야생에서 이런 색을 딱 가지고 있다는 게 와, 정말 네. 대단한 것 같고. 우리가 이게 인위적으로 만든 색깔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다 그냥 본인 발색들이죠, 다. 아, 근데 지금 이 위에 이게 다 지금 초파리인가요? 네네, 보통은 초파리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와, 여기 이제 베즈를 깔고 구더기가 생기고 초파리가 나와요. 야, 이게 사실 일반 초파리는 아니고 흔적 날개 초파리라고 해서 네. 날지 못하는 초파리잖아요. 네네, 다 날지는 못해요. 아, 진짜 많다. 한 7-8개? 아, 이거 뿌려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뛰어났나 보네. 오, 나왔다 나왔다. 좀 되실 거라서. 우와, 혀가 꽤 큰데? 네, 그냥 저런 식으로 하루 종일 사냥을 해요. 우와, 얘네 특이하게 얘네만 먹을 거야 지금 이 시간에. 와, 대박이다. 주면 계속 먹어 얘네. 그래서 이렇게 돼지가 됐구나. 네, 없어서 못 먹는 애라서. 그 베스트 찐 거 보세요, 얘. 와. 이 정도 수준만 넣으면 대부분 다 먹는 거. 충분하고 치질하기 좋아요. 키워. 밥 주면 뛰어나와서 먹을 정도니까. 하트가 근데 좀 입문자들이 키우기에는 어떤 거 같아요? 괜찮은 거 같아요. 근데 진짜 되게 뭐 꼬시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 제가 양수로 입문 다트됐거든요. 네. 근데 지켜줄 것만 딱 지켜주면 정말 쉽게 사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아, 튼튼하고요. 네, 지켜줄 거랑은 온수도. 온도가 저는 낮아야지만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온도를 좀 높게 키우시더라고요. 아, 네, 저는 한 28도? 28도. 네, 사육장 내부나 아마 그거보다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와. 근데 만약에 온도를 높일 것 같으면 이제 습도를 낮게 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주죠. 아. 그 대신 물그릇은 있어야 돼요, 개구리들이. 필수. 아마 인식 자체가 키우기 어렵다는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아... 안 접해보셨으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이제 막상 키워보면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외국 애들 말로는 양수류 중에 가장 사육이 쉬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팽맨이라고, 그 다음이 다트. 아, 팽맨 다음에 정도예요? 네.